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트비트와 H투데이라는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저희 핫투데이 촬영을 위해서 성수에서 열리는 에스파 팝업 스토어에 가서 촬영을 하나 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인스타 광고권으로 강남에 가서 포토부스에서 광고 촬영을 하나 할 예정이고, 그게 끝나면 저희 아트비트 연습실로 돌아와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빡빡한 하루가 될것 네. 같은데, 저도 오늘 세영님의 하루를 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이. 이동하실까요? 네. 아무 소용 없죠? 세영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지금은 에스파님들의 팝업 스토어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수 맞죠? 네, 성수 뚝섬역 쪽이에요. 원래도 이렇게 일정하실 때 차로 이동하세요? 저희끼리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 둘만 가고, 이렇게 제3자가 찍어줘야 하는 촬영 때는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 차로 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께 불만은 없나요? 전혀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서 전혀 불만 없습니다. 최고! H2 채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아트비트 채널에서 배틀이나 이런 콘텐츠에서 커플 댄스를 여러 번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저희 둘의 조합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먼저 둘이 채널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셔서 시작하게 지금 공개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남자친구분과 만약에 싸웠을 때 촬영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도 있었나요? 근데 저희가 딱히 싸우는 적도 별로 없고, 뭔가 싸웠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고 돼도 저는 바로바로 그냥 푸는 타입이라서 딱히 아직까지 촬영에 막 지장이 간다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되게 유명한 에스파 팬이라고. 같아요. 아, 네. 저 얼마 전에 앨범도 샀어요. 그래서 오늘도 에스파 팝업으로 촬영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팝업 스토어를 구경을 해보고 싶은 마음 반, 뭔가 이걸 배경으로 타이틀곡을 촬영을 하면 좀더 그럴듯하겠다라는 마음 반으로 해서 촬영 장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인 것 아, 근데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저희는 어디서 촬영을 하나요? 저희는 저 해가 지는 반대편에 가서 이제 딱이 스토어가 다 보이게 구도를 잡아서 찍을 예정입니다. 좋은데요? 횡단보도랑 이거 다 막혀 있어. 지금. 촬영 끝나셨나요? 네,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릴스가 빨리 끝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오늘 뭔가 신호도 도와줬고, 날씨도 좋고, 지호랑 제가 춤도 안 틀렸고, 미나님이 너무 완벽한 구도로 잘 찍어주셔서, 그냥 이틀 만에 오늘의 촬영의 점수를 매기자면? 오늘요? 오늘 아까 모니터링 했을 때, 제가 꽤나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주겠습니다.
이 릴스가 꼭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제발 많이 봐주세요. 지금은 강남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네, 다음 일정 위해. 이게 광고 촬영인 건가요? 네, 인스타에 올리는 광고 촬영이라서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끝내실 예정인가요? 네, 이것도 막 어려울 건 없어서 한 15분이면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찾았다. 블록 업. 어려워서 잘 못 찍은 것 같아요. 완전 어둡게 나오네. 이런 느낌. 이렇게 두 번을 더 찍어야 합니다. 아, 촬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세 번을 그쪽에서 찍어달라고 하셔서 찍고 괜찮은 친구들을 골라주신대요. 어떻게 찍었어? 그럼 이렇게. 근데 지금 완전 뚝딱뚝딱해서. 이거는 좀 만족스럽게 촬영이 된 것 같나요? 네, 아까랑 훨씬 다르게 밝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물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아, 저요?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끝! 끝! 마셨습니다. 대형님, 두 번째 스케줄이 끝나셨네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러 이동하시는 거죠? 네, 연습실 가요. 평소에도 이렇게 낮에 스케줄하고 저녁에 연습하고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보통 저녁에 연습 있으면 핫투데이 촬영은 낮에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세영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렸을 때요? 얼마나 어린 시절로 가야 되죠? 유년 시절 정도? 아, 저 그거 했어요. 아동복 패션 모델 했었어요. 유년 시절. 그러면 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이나 학교 축제 같은 거에서 친구들이 같이 팀을 짜서 춤을 추자. 그렇게 이제 맛보기로 흥미를 느끼고 본격적인 건 여기 아트비트 들어오게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아트비트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대학교 친구 중에 아트비트 완전 팬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오디션 그거 떴다고 한번 지원해보라고 추천을 엄청 해줘가지고 재밌어 보이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본인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여기 아트비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원래 저는 그전에 되게 공부 쪽 관련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도 공대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 그냥 예체능, 크리에이터, 유튜브도 막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인생이 완전 진로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된 시점이 아닐까. 연습실에 도착을 하셨네요. 네. 식사도 못 하시고. 맞아요. 제 식사. 이거랑 단백질 쉐이크 먹을 거예요. 오늘은 몇 시에 연습 끝나세요? 오늘은 6시부터 해서 9시에 끝납니다. 어떤 걸 연습하시는 거죠? 오늘 뉴진스 분들의 하우스윗 연습해요. 한 번씩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민입니다. 세영님의 첫인상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이었어. 진짜 빨리 지는 제가 본 세영언니는 숙기 없는 세영언니였어요. 제가 본 세영언니는 성숙했어요. 처음 다 다른 사람으로 제가 본 평소에 세영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멋져요. 잘 이끌어주죠. 저희 팀을 참된 리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진짜.
세영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후 2시에 만났는데 네. 지금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네. 성수 갔다가 강남 갔다가 합정 와서 연습까지 동해본청 서해본청이었는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세영님의 네. 일정을 찍었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난생 처음 찍어봐서 기분이 좀 묘했고 그렇지만 뭔가 저의 이런 하루 일과를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지 더 궁금하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세영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나요? 본업할 때 좀 멋있는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 할 일 딱딱 잘하는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님에게 아트비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을 만들어준 존재이자 정말 많은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세영님의 목표가 있을까요? 올해는 아트비트에서 춤추면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핫투데이 3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5, 6년 차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트비트뿐만 아니라 핫투데이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